3회차 대림군인 온라인 특별 교육 수련회에 참석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는 오시은, 신예빈, 진다빈입니다. 저희는 CC스토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해 아쉽지만 오늘 있을 50분 동안 함께 의미 있는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네, 어제 개회식이 열렸고 오늘은 저희의 찬양 시간과 또 이어서 정욱재 목사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고요. 내일 오전에는 호산나 노래 선교단이 특별 찬양 공연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다들 어제 기프티콘을 받으셨나요?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참여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보내는 번호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이시면 본인의 이름과 어디 소속 부대이신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군인 가족이시면 군인의 이름, 그리고 군인의 번호, 또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내면 100%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지금 얼른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군인분들에게 모두 매일 드리는 기프티콘입니다. 아, 그러면 3일 참여하면 3번 받는 건가요? 네, 그래서 매일 참여해주시면 3번 다 기프티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군인 가족이시면 군인당 한 개씩 드립니다. 또 저희가 이따가 준비한 퀴즈를 맞추시면 또 기프티콘이 나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는 예빈 언니 순서 맞죠? 네. 네, 어떤 찬양곡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찬양은 김보교님의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가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너가 어떤 모습이든지 너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인 여러분들께서 엄청 힘들고 지치는 그런 상황 속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도 모든 군인 여러분들의 모습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그러면 신예빈 양의 찬양 들어보시겠습니다.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 내게 얘기를 해줄래 사랑해 사랑해 너에게서 이 노래 듣는 게 난 좋아 내게 노래를 해줄래 사랑해 사랑해 너는 어미의 은혜라 사랑해 너에게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 내게 얘기를 해줄래 역시 예빈 언니의 찬양은 언제 들어도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다들 시험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 내일 모레입니다. 이럴 수가. 내일 모레면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언니는요? 저는 이제 저도 시험 기간이에요. 네. 그렇지만 우리 모두 군인 수양회를 위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저희 잘 봐주세요. 제가 언니들한테 퀴즈를 하나 내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 육군 기준으로 복무 기간이 몇 개월일까요? 아시나요? 한 20개월 아닌가요? 20개월? 제가 알기로는 네. 2년에서 줄었는데 모르겠네요. 바로 정답은 1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1년 6개월이니까 18개월이네요. 그렇죠? 현재 복무 기간이 18개월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네. 근데 다빈 양 왜 이렇게 잘하시죠? 왜 이렇게 잘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그러게요. 네. 제가 혹시 군대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아는 것 좀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정말 실제로 군인분들은 초코파이를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약간 모욕적인 말인 것 같은데. 정말요? 아닌가요? 저는 제가 듣기로는 초코파이를 정말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훈련소 때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네, 훈련소 그 한 달 동안 초코파이가 귀하다고 저 들었거든요. 맞나요? 맞나요? 네. 네. 그럼 두 번째 곡은 네. 다빈양에서 네. 준비해 주셨죠? 네. 저는 희즈윌의 사랑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 구절 중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저도 그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 노래도 좋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예빈 양의 찬양 다빈 양이죠? 잠시 말실수가 있었는데요. 네. 다빈 양의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역시 다빈양 찬양 언제 들어도 진짜 바이올린인데도 가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주시면 저 진짜 감동이에요. 네, 이제 재림군인들을 위한 퀴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했듯이 이 퀴즈를 맞추시면 선착순 세 분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단 군인만 참여 가능하고요. 또 한 사람당 2만 원 상당의 쿠팡 또는 배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저도 맞추면 안 되나요? 군인만 해당. 군인이세요? 네. 아쉽게도 저희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넌센스 퀴즈이니까요. 잘 생각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인물 중 가장 욕심이 많은 여성은? 정답을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이름과 부대를 보내주시면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넌센스 퀴즈 잘 맞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진짜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저도 못 맞춰요. 머리가 안 굴러가요. 근데 저는 어릴 때 넌센스 퀴즈 모음집 책을 사가지고 공부할 정도로 넌센스를 좋아했어요. 그거를 읽으면 늘어요? 그 친구들이 모르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약간 기출 문제처럼 이렇게 공부를 한 거죠. 아, 그러면 그냥 외우는 거네요, 다. 이런 넌센스가 있구나, 이러면서.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질문을 예빈 언니가 만든 걸로 아는데요. 사실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기출 문제처럼 있던. 네. 예빈 언니한테 저는 이 질문의 대답을 듣고 정말 빵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을 예빈 언니에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바로 어떻게 해야 느낌이 살지 모르겠지만 제가 질문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성경 인물 중 가장 욕심이 많은 여성은? 막달라 마리아! 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네. 네, 맞추신 분들께는 선착순 세 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니까요. 네, 오늘 안으로 보내드리니까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벌써 세 번째 찬양이 돌아왔네요. 세 번째 찬양은? 저입니다. 네. 저는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요. 이게 일본어 버전도 있다고 예빈이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이렇게 약간 고백을 이렇게 되뇌이는 그런 찬양이고 약간 힘들 때 들으면 정말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는 그런 찬양이에요. 요즘 또 군인분들 또 코로나 다시 심해져서 또 휴가도 나오기 힘드시고 그러실 텐데 제 찬양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볼게요. 그럼 시은 언니의 찬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시은 양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정말 이게 제가 댓글에서도 봤거든요. 네. 약간 신령하다고 써 있었나? 아~ 되게 홀리홀리하다. 아, 와, 바로 이해됐어요 지금. 홀리홀리한 어, 목소리. 뭔가, 아 이런. 네. 맞아요 맞아요. 들으면 홀리홀리해지는. 아, 되게 뭔가 내가 이렇게 아 이렇게 뭔가 같이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천상의 목소리. 머리카락. 너무 좋아서 그래요. 너무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퀴즈는 시은 언니가 내주시는 건 어떨까요? 어 다음 퀴즈가 초성 퀴즈라고 나와 있네요. 맞나요? 네. 어 아니 아니다. 제가 말했어요. 네. 두 번째 질문이구나. 네. 두 번째 질문도 아까처럼 넌센스 퀴즈예요. 어 퀴즈는 등산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뭘까요? 질문을 잘 생각해보고 근데 이거 딱 들으면은 아! 이럴만한 정답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질문 한 번만 더 얘기해주세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뭘까요? 저도 딱 느낌이 왔어요. 그쵸? 여기 보면은 그냥 아, 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정답은 뭐죠? 제가 말할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였습니다. 아, 네. 제가 약간 개그 욕심이 생기네요.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재밌으시죠? 이거 딱 들으니까 바로 아 이런 감이 오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네, 정답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찬양인데요. 다음은 예빈 언니 순서로 다시 돌아갔죠? 네.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제가 지금 12월이잖아요. 12월 중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우리 군인분들 그때 군대에 계실 거니까 조금이나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네, 그 얘기 들어봤니? 라는 히즈윌의 찬양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게 머리띠도 준비해봤어요. 기대 중. 저는 이제 찬양을 부르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예빈 양의 찬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루어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리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
완전 크리스마스 분위기 장난 아닌데요? 저 이 노래 처음 들어보는데 어, 진짜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아까 예빈이가 이제 찍기 전에 연습하는 것도 그냥 흥얼거리는 거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그 귀여운 아, 그 아, 부끄럽네요. 그 얘기 들어봤니?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들어볼래?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퀴즈를 네.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퀴즈는 초성 퀴즈인데요. 다음은 믿음을 나타내는 성경 명대사입니다. 자막에도 나갈 거지만 지읒, 잉, 잉, 지읒, 잉, 릴, 릴. 아까 퀴즈들이랑 약간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네. 약간 넌센스였지만 이번에는 네. 믿음에 관한 명대사를 뽑아서 가지고 온 질문입니다. 네, 제가 아는 찬양 중에 이 명대사를 제목으로 하는 찬양도 맞아요. 있거든요. 저도 이 곡 굉장히 좋아해요. 바이올린으로도 많이 연주했었거든요. 무엇일까요? 이거는 금방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요? 초상도 네. 드렸으니까. 네. 답을 답은? 말할까요? 네. 네. 답은 죽으면 죽으리라. 와. 네. 에스더 님이 말한. 네. 에스더의 명대사죠. 명대사입니다. 네. 그럼 다섯 번째 찬양은 우리 다빈이가. 네. 저네요. 네, 저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뭔가 광야를 지나며 아까 예빈 언니가 말해준 것처럼 그 군인분들에게 뭔가 어울린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진다빈 양의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저도 바이올린을 이거 처음 연주해보는데 생각보다 이게 바이올린이랑 어울리는 찬양이 많이 없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연주하기도 편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다음 질문은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닌데요?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네 번째 퀴즈인데요. 이게 마지막 퀴즈니까 얼른 보내실 분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성 퀴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믿음에 관한 명대사입니다. 니은 기억, 이은 기억, 이은 니은, 이은 디귿, 니은 리을, 비읍 니은, 시옷 시옷 입니다. 좀 긴데요? 조금 어려우실 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힌트를 좀 드릴까요? 네. 어떻게 힌트를 드리면 좋을까요? 이거는 이사야. 네. 이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는 동안 우리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좀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재수 기간이었거든요. 재수 막 입시 이때였는데 그쵸? 어떻게 극복? 저는 그때를 계기로 이제 앞으로의 힘든 일들을 조금 잘 이겨내게 된 것 같아요. 저의 멘탈이 단단해졌다랄까? 저도 약간 다빈이랑 비슷한 부분인 게 저도 재수 삼수를 할 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재수를 시작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에 가고 저만 이제 대학에 가지 못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힘들 때 극복했던 방법이 누군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너가 이렇게 힘든 것을 이겨내면 다음에 힘든 것이 와도 너는 그때 이겨냈던 것을 토대로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약간 백신을 맞듯이 힘든 것을 좀 약간 먼저 체험해서 앞으로의 올 시험들도 더 내가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견뎠던 것 같아요. 어제 이 말 네. 들으니까 갑자기 앞으로 올 모든 좀 시련들이 두려워지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좋아요. 시은 언니는 혹시 있을까요? 저는 뭔가 가장이라고 뽑기보다는 그냥 다 자잘하게 잔잔하게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저도 다 약간 같은 얘기긴 한데 그때는 그게 되게 너무 힘들고 그때 상황에서 그게 너무 힘들고 막 버겁고 이러는데 그걸 다 어떻게든 이렇게 잘 뭐 대처를 했든 못했든 그걸 지나쳐오면서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뭐 삶을 대하는 방법도 그렇고 조금 많이 그 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것 같아서 힘든 일은 정말 안 좋고 안 겪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없으면 너무 삶이 힘든 게 있어야 또 행복한 게 있으니까 그럼요. 그쵸 그쵸 힘든 것 힘든 그런 과정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힘든 과정이 있으면 그만큼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성경에서도 욥이 이렇게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엄청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제 정근과 같이 되게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아직 어리잖아요. 맞아요. 20대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동안 또 힘든 일이 또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거 보면 앞으로도 이제 조금씩 힘든 거를 더 겪다 보면 나중에는 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지금껏 또 살아오면서 제일 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지도 모를 지금 저희를 보고 계시는 군인분들에게
군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꼭 맺고 저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잠깐 여기서 잊고 네. 있던 퀴즈 정답! 정답! 아, 네. 뭐죠? 예빈이가. 네, 제가 한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 정답입니다. 네, 많이 맞추셨길 바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벌써 슬프지만 마지막 찬양이 남아있네요. 훅 지나가버렸네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희만 재밌었으면 안 될 텐데. 재밌으셨죠? 여러분들도 재밌으셨죠? 마지막 찬양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찬양은 하나님의 세계 홍이삭님의 찬양인데 이게 꽤 유명한 찬양이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 찬미가를 편곡해서 만든 찬양이라서 처음에 제가 이 노래를 고등학교 때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찬미가를 편곡한 그런 또 이제 찬양들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가사도 또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볼게요. 네. 네. 네, 이제 오지은 양의 하나님의 세계 들으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일아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네 옷보다 더 고운 백화
사실 저도 이 찬양을 고등학생 때 처음 듣고 너무 좋아서 학생들 다 있는 자리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떨어질 뻔했습니다. 지금도 신 떨어진 거 아니에요? 눈물 짜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신 양이 찬양을 듣고 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확 지나가 버렸네요. 그러게요. 네. 벌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이고요. 내일 안식일 학교에서도 기프티콘을 드리는 재밌는 순서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전국에 계신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저희 군인들에게 경례하고 오늘 순서를 마쳐보겠습니다. 이어서 정욱재 목사님의 특별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경례 혹시 하는 방법 아시나요?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눈썹 옆에?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충생 이거. 네? 충생? 충생이요? 생이 뭐예요? 푸른거탑인지 예능에서 봤어요. 충생? 이러던데. 충생? 죄송합니다. 이게 부대마다 막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구령이. 근데 저희는 기본 네. 충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냥 눈 옆에?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충상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충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